이 현실이 지옥 같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다리를 좀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탈출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도와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리는 없고요. 다리에 놓을 건축 회사도 없고,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.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. 방법이 없잖아요. 뭐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. 왜 그런 노래죠? 돈으로도 못 돈으로 가요. 못 하나님 가요. 나라는.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놓아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. 예수 믿어야 산다. 이 복음밖에 없다. 복음은 곧 십자가다. 이거를 강력하게 외치고, 그 복음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놓으신 그 다리를 밟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.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, 다리가 있다. 알려서 가는 길이 있다. 바로 이러이런 길이다.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.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.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? 아멘. 아멘. 지옥이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 아니겠는가? 내가 사는 이 현실이 지옥 같다라고 말할 때 소망이 없으면 지옥 같은 거야. 근데 소망이 있어. 희망이 있어. 그러면 그곳은 이제 지옥이 아니거든요. 하박국 선지자.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가 지옥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묻거든요. 어떻게 이 악인들이 이 의로운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? 왜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십니까? 이렇게 물어요. 지옥 같은 현실이었거든요.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? 하박국이 내가 성문에, 성루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.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너 써서 명백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써라.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? 더딜지라도 기다리라. 그 말이 나와요.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.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물론 내 시간에는 그게 더딘 것 같아. 나는 그게 안올것 같아.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현실이 지옥 같을 때 우리는 신락 같은 희망을 더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년 이제 교회에서 새 생명 잔치를 합니다. 그러면 제가 천국 설교를 해요. 지옥 설교를 합니다.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. 그 하는데 전엔가 언제 한 분이 그러세요. 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.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. 그러면서 가더라고. 예수 믿은 사람 손 드세요. 그랬더니 손들 뻔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가 그분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걸 전하기 위해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신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훌륭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문이 다 안쪽에만 있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부자가 안 움직이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거기서도.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야 된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본인한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게 하는 것.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다리를 놓는 거는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것인데 결국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
들어주고 거기에 걸맞은 답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을 보지만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결국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든지 갖지 않는다면은 자기의 삶은 어떻게 봐도 전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.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없으면은 궁극적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전도하는 삶 그것이 필요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